자자자 일단 RPG는 커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어여쁜 나의 캐릭을 만들어 볼까나? 어? 시작부터 좀 쎄한데? 이거 교육용 게임입니까? 그냥 캐릭터들이 못생긴 것 뿐이라 생각했는데 일단 커마부터 하겠습니다. 이게 엘프인가? 그냥 귀 큰 사람인데? 안되겠다 인간 역해로 할게요. 와 이거 쉽지 않네. 이거 진짜 커마 전문가의 손길이 없는 한 이쁜 캐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냥 저 닮은 캐릭 하나로 만들어서 할게요. 헌칠하구만.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참 여기서 잠깐만요. 일단 이 게임에 대한 리뷰를 하기 앞서 방금 커마에서도 보았듯이 난 PC사상 조금이라도 들어간 걸 싫어한다, 게임 속 주인공들의 외모가 주인공답지 않으면 게임에 몰입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, 주인공다운 외모라는 건 잘생기고 이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닌 간지나거나 포스 있는 캐릭터들도 포함입니다. 예를 들어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멋있는 크레토스 형님 같은 느낌이 대표적으로 누가 봐도 주인공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튼 방금 언급한 거에 부합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리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게임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주세요. 절대 취향이 안 맞으실 겁니다. 자 그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트레일러 때부터 걱정이 컸기 때문에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EA 구독제 가입해서 플레이해봤습니다. 출시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. 일단 이 게임이 제가 아침에 봤을 때 기준 평가가 복합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평이 괜찮네 싶었습니다. 전 부정적이나 대체로 부정적 달릴 줄 알았거든요. 그렇다고 완전 단점만 있는 게임은 아니고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게임이었는데 정말 독특하게도 게임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인 그래픽, 스토리, 브금, 전투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픽, 브금, 전투 이 세 개 다 좋았습니다. 아니 그럼 꼴랑 PC사상 하나 때문에 부정적 평가라고 생각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꼭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겐 다른 단점들도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. 일단 칭찬부터 좀 하자면 처음엔 20프레임 이하로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세팅 좀 선보니까 프레임은 아주 쾌적하게 잘 나와서 플레이하기 좋았고 그래픽도 아주 깔끔하고 고퀄리티였습니다. 플스 버전은 좀 흐린 느낌이 있어 보이던데 저는 PC로 플레이해서 그런지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트레일러 때 봤던 전투 영상은 그냥 흔한 액션 RPG 느낌이라서 그닥 안 땡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어요. 일단 스피드감도 좋고 빠르게 진행 가능한 데다가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전 로그로 플레이했는데 생각보다 배는 맛이 좋아서 재밌더라고요. 거기에 전 오픈월드보다 그냥 일자로 쭉 진행하는 어드벤처 타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마치 퍼즐 없는 가도부어 마냥 일자로 쭉 진행되는 타입 이라서 더욱더 좋았습니다. 진짜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저의 취향을 자극할 만한 멋진 액션 RPG라 생각되었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름 강력했어요. 첫 번째는 처음에도 보셨겠지만 PC사상으로 인한 주인공들입니다. 못생긴 거? 괜찮습니다.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어느정도 PC사상에 적응했기 때문에 좀 못생겨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좀 힘든가 봅니다.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어요.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근에 빠진 NPC들도 중요한 인물들이더라고요. 이건 뭐고? 엘프도 흑인이 있어? 엘프라는 것 자체가 인종 아닌가? 그 중에서도 색깔이 또 있다고? 아 저분은 그냥 다크엘프이신 건가? 근데 내가 생각하는 다크엘프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여튼 그런가 보네요. 진짜 주요 인물들, 주인공 동료들 포스가 없습니다. 와 이 녀석 멋진데? 뭉클하구만. 크 이게 바로 동료지. 뭐 이런 느낌을 받질 못하겠어요. 이게 게임의 내용 때문인지 외모 때문인지 분간도 잘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없었던 건 스토리입니다. 아니 이 깨말 몬 요대지 양반아,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가 스토리 하나로 먹고 사는 게임인데 스토리가 재미없다고?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 기준 베일가드가 입문작이거든요. 당연히 저처럼 그냥 처음 드웰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. 자기들만 아는 용어에 전작들에 있었던 영웅단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한두 시간 좀 뒤부터는 대사 무조건 다 스킵하게 되고 대사 선택지 아무거나 고르게 됩니다. 스토리가 너무 재미없어요. 그냥 저 녀석은 나쁜 놈, 나는 착한 놈, 조폐자 헤헤헤 이 스토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 PC가 잔뜩 묻은 게임을 하기 위해 전작들의 그 방대한 스토리를 공부하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게임도 아니었습니다. 이건 어찌 보면 드래곤 에이지 처음부터 해온 유저들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. 아니지. PC 사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드래곤 에이지를 처음부터 해오신 분들이 즐기기 괜찮은 게임 이게 아닐까 싶었습니다. 아 솔직히 이 게임 너무 아쉽고 아깝지 않나요? 그래픽 아주 좋습니다. 전투 상당히 재밌는 편이고 타격감마저 좋습니다. 사운드 준수합니다. 스토리 조금만 입문 들에게 신경 썼으면 아니다. 솔직히 그래픽, 전투, 사운드 이 세 박자만 괜찮으면 그냥 전투 땡기는 맛에 스토리 좀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냥 캐릭터들 외모만 정상적이고 PC 사상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? 충분히 평작 이상, 아니 재밌는 게임이다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잘 판매되고 재밌는 게임 만들 능력이 되면서 일부러 이렇게 콘코드 RPG를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전 진짜 게임하는 내내 재밌게 잘 만든 콘코드 RPG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커뮤나 이런데 보면 드래곤즈 도그마 2랑 베일가드랑 비교하면서 뭐가 더 재밌냐 말들이 오가던데 둘 다 별로였습니다. 그래도 저는 도그마 2가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싶은 게임인데요. 그나마 엔딩까지는 충분히 볼만한 게임이었으니 말이죠. 드래곤 에이지도 계속 더 플레이 하겠지만 플레이 하면 할수록 실망감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. 여튼 처음에도 말했듯이 PC 사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래도 게임 베이스 자체는 괜찮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벨가드도 콘코드랑 똑같은 꼴 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게임이 자꾸 흥하면 나중에는 커마할 때 남성 여성은 없어지고 논바이너리, 게이, 레즈 이 셋 중에 골라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.